오늘 SBS 2024년도 5월 20일자 기사인데요. 흑자에도 웃지 못하는 한전 3Q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라는 기사입니다. 사력을 다했지만 한계에 봉착했다. 200조 원대 빚더미에 앉아있는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은 호소했습니다. 자구책만으로는 어려우니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고물가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선뜻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전기요금 정상화냐 물가 안정이냐를 두고 고민하는 사이 한전의 부채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더 늦어지기 전에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국공학대 강승진 명예교수, 에너지전환포럼 석광훈 전문위원, 홍익대 경제학부 유종민 교수가 나오셨습니다. 한전은 올해 1분기 1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3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하면서 4년 만에 흑자 전환 기대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데요. 기우가 아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한전은 지난해 하반기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그 일환으로 하나로 13년 만에 희망퇴직을 했는데요. 예상외로 직원들이 몰렸다네요. 이런 한전의 자구 노력이 재무 상황을 개선하기에 역부족일까요? 김동철 한전 사정은 우리나라 전기료가 자원부국인 호주의 절반 수준이라면서 인상을 호소했습니다. 한전의 적자를 메우려면 전기요금 지금보다 얼마나 올려야 할까요?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면서 고물가를 우려하는 물가당국의 반대의 번번이 동결됐어요. 그러다 보니 아예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었죠. 전기요금은 지역별로 같지만 발전소 밀집지역은 규제나 오염 등의 피해를 감수하는데 전기 소비량이 많은 수도권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회는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오는 6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이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화력발전소는 주로 동해안과 서해안이 밀집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전된 전기를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보내려는 송선 선로가 부족한데요. 그래서 석탄 발전보다 30%가량 비싼 LNG 발전에 생산된 전기가 수도권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는 증가하는데 송전 설비는 왜 제자리 걸음일까요? 다가오는 AI 시대에 전력 수요 폭발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지난해 전력망 확충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일은 안 하고 국회의원들 놀고 있는 거죠. 지금 싸움질만 하고. 송배전 전력망을 깔기 위해 주민 설득과 보상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특별법이 없이는 힘들지 않을까요? 이제 신생에너지로 전환을 대세가 됐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태양광에 대한 지원이 늘면서 농촌 등의 우후죽순 태양광 발전 반지가 늘면서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일각에서 산을 깎아 맞는 태양광이 과연 친환경이 맞냐 이런 물음도 던져집니다. RPS 제도에 따라 총 발전량의 일부는 반드시 신생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데요. 그러면서 한전이 신재생업체의 보조금은 지난 5년간 13조 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RPS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요. 자칫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뒷걸음치지 않을까요? 전 세계가 탈석탄 움직임을 가속하는 한편 미국과 유럽 등은 사실상 원전 유턴을 선언했습니다. 다시 이제 원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탈석탄을 위한 가장 저렴한 방법 원전일까요? 이런 기사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한전이 200조 빚더미에서 직원들이 보너스라든지 임금은 신의 직장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전이 들어가면 한전은 아주 이 50%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50%가 나라 것인데 한전 직원들은 오직 하면 신의 직장이라고 했겠어요. 한전에 한번 들어가면은 부모가 하고 나면 그다음 자식이 대를 물려서 한전 직원이 되잖아요. 그리고 보너스도 뭐 몇백 프로를 주는데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한전이 신의 직장이라고 유명했죠.
50%가 정부 것이니 공기업에 대한 애착심이 없이 자기들 나눠먹기로 빚의 이자만도 10조가 나간다는데 지금 전기료를 올리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하는데 전기요금이 올린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올린다니 걱정스럽네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런 남해안이라든지 서해안 이쪽에 많은 태양열 저기 발전소를 해가지고 이 지역에 엄청난 태양열 발전으로 많은 것들이 지금 되는데 이것을 중국으로 팔아먹는다고 하잖아요. 중국 사람한테 다 그냥 넘겨버린대요. 이게 태양열 발전을. 그러니 이 태양열 발전을 수도권으로 또는 도심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변조소라든지 이런 설치가 송신소들이 잘 설치가 돼야지 이거 저기 태양열 발전만 많이 세워놓고 이것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데서라도 그 태양열을 써줘야 되는데 왜 비싼 뭐 서울 거 LNG 뭐 가스를 갖다 씁니까? 거기 그 지역에 지금 남아 돌아서 이게 버려야 되고 중지시켜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 전기가 많이 태양열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데 이게 수송기관들이 발전이 안 돼가지고 이런 기껏 저기 보조금 줘서 발전해 놓고 이것을 쓰질 못해서 중국 사람한테 넘기는 그런 사례가 번번이 나오니까 그 수송로를 해서 그것을 잘 안 되면 지역 사람이라도 그 태양열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아, 참 신의적장 한전이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으면서 10조 원의 세금을 저기 이자를 내면서 자기네들은 그렇게 나눠먹고 살았네요. 참 매를 맞이할 때를 그런 저기 신의적장인 것 같아요. 오늘 SBS에서 2024년도 5월 20일자 기사 흑자에도 웃지 못하는 한전 3Q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